정장 훈사에 훈시했습니다. 우리 복음 중심의 교훈은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로 땅끝까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중심의 교육 이름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전통 교육으로 굳건한 반석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복음주의 신앙으로 모든 학습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교육훈련. 둘째,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는 교육훈련. 셋째, 예수님의 실천을 본받는 교육훈련. 3대 교육훈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입각하여 살든지 죽든지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세상의 보기와 영화를 뒤로하고 스스로 육신을 채찍질하며 온갖 시련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며 경건의 학습을 쌓았습니다. 오늘 졸업에 임하신 사명자들이여, 우리는 위대하신 주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존재로서 천국 복음의 일꾼으로 진정한 선정된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천국 대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산 가는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사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악의 세력과 권세자들이라도 복음 사역자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과거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현재나 미래에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광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니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즉 이 복음의 일꾼된 사명자들이요, 허박한 세상을 이기는 굳센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진하여 오십니다. 나는 행사 때마다 주님이 헌신하여 오심을 믿습니다. 이 찬송을 결코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라오프인데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께서는 계속 성경을 연구하며 복음사역의 길을 새로운 마음으로 걸으십시오. 심령을 새롭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보람된 삶을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사역에서 복일꾼 되었다는 이 사실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만물이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또한 주님에게로 돌아가서 주께 영광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복음의 능력을 얻었으니 오직 복음으로 살면서 우리 생애를 마칠 때까지 복음 사역으로 지사 충성합시다. 끝까지 충성한 사람은 생명의 멸관을 받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며 오늘의 훈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2021년 1월 30일 보험중예신학교 총장 정재갑 박사 드립니다. 아멘.